네, 오늘은 원효 스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원효 스님 하면은 조선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스님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데, 원효 스님의 그 해골물 일화 굉장히 유명한데,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근데 원효 스님의 일화 중에 요석공주와 사랑에 빠져서 그 원효 스님이 파괴한 일화가 있는데요. 원효 스님이 파괴를 했지만, 그 누구도 지금 원효 스님을 뭐 서성거사라고 부른다든지 그렇게 거사라고 부른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원효 스님의 그런 불교의 학문적인 업적 때문에 감히 그 누구도 원효 스님에 대해서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동두천시 자제함에 가면 그런 원효 스님과 그 요석공주의 사랑에 대한 일화 그런 게 지금도 그런 유물 같은 게 남아 있어요. 대중들이 파괴 행위에 대한 그런 시선은 위선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원효 스님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런 파괴 행위를 하시고 스스로 나는 소성거사라고 칭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행위를 드러냈죠. 그런 면에서 대중들의 어떤 배신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거 묻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원효 스님이 뭐 깨달은 도인이냐? 뭐 이런 거 묻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불교적인 관점으로는 이야기가 좀 힘듭니다. 초기 불교 경전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해를 할수 있는데, 이 수다원 이상의 성인은요, 이 계율에 있어서 태보가 없어요. 수다원 이상의 성인만 돼도 계율이나 보리심에 있어서 태보가 없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계율을 어긴다든지 아니면 보리심이 후퇴해서 좀 수행을 게을리한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능엄경에 보면은 이 아난 존자가 마등가 여인이 유혹을 해서 잠시 경계가 좀 흔들리기도 하는데 그때 동침을 할 뻔했죠. 그때 동침을 할 뻔했는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능엄주를 써서 이제 구출한 그런 일화가 있죠. 그 아난 존자의 경우도 그 마등가 여인의 그 엄마가 이 주술을 써서 아난 존자의 선정력을 흐트렸기 때문이지 수다원 이상의 성인은 고의적으로 계행을 파하진 않습니다. 이 원효 대사님이 요석공주와 그런 썸씽이 있은 후에 파괴를 하시고 이제 신분을 감추고 이제 여기저기 지방에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처사 생활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SNS나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지역에 가서 살면은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원효대사님이 그렇게 다른 지역에 가셔서 자기가 원효인 걸 숨기고 그렇게 신분을 숨기고 이렇게 사셨는데 이렇게 처사 생활이란 게 이제 절에서 잡일을 하는 거죠. 청소를 하고, 스님 잔심부름을 하고, 뭐, 나무를 캐온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는 건데요. 하루는 이제 스님들이 원효 스님의 저서인 대승기신문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 이제 자신이 저자잖아요. 그래서 듣다 보다 못해 이제 스님의 토론에 이제 끼어들어서, 아, 그것은 그런 의미로 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이 다시 이제 아상이 올라온 거죠. 자기가 이제 신분을 숨기고 지금 처사로 살고 있는 그런 신분을 망각하고 이 스님들 토론하는데 나서서 이제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 정정하고 바로잡은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 처사가 너무 알고 보니까 불교 지식이 해박하고 이게 보통이 아니다. 범상치가 않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분이 탄로 나기 전에 원효 스님께서 밤에 몰래 또 바랑을 싸셔서 야반도주를 하셨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사가 원효 스님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는데 그 절에서 조용히 수행을 하시는 어떤 노스님만 그 스님이 원효 스님인 것을 알고 계셨대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몰래 바랑을 싸고 이제 야반도주를 하는데 그 노장 스님이 이제 문을 딱 열고 원효 잘 가게 이렇게 말했다던 그런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떤 파괴 행위보다 어떤 그 사람이 불교에 어떤 지대한 공을 세웠으면은 후대 사람은 그 사람을 큰 스님으로 기억한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